나 알아서 안 되는 거야. 천엽하고 소 골 좀 잡고 있거든요. 아, 골을 여기 있고. 아, 천엽. 자, 소 골. 척추죠. 소의 척추. 자, 소의 생간인데 이건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엽 요게 한 근에 5,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무슨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걸레 빨아놓은 것 같은데 사람 먹는 겁니다. 손질을 해가지고 좀 먹을 거고요.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천엽, 그리고 소생간, 그리고 이 소골, 소척추에 있는 골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천엽 같은 경우는 이게 양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넘게 해가지고 좀 썰어왔는데 요게 한 근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거기 산지 가서 사면은 이렇게 좀 저렴하고 이 골 같은 경우는 요만큼에 해가지고 10,000원. 예. 그리고 소 간은 서비스로 좀 받아왔는데 먹기 전에 이 소 생간에 대해서 조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다.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 예. 요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알아봤더니 이 소 간에서 개회충이 있다. 이걸 먹으면 개회충에 감염이 된다. 라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또 갑론을박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검사를 해봤더니 개회충은 검사되지 않았다.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게 모든 그 소의 간을 전부 다 검사를 해보진 않았을 테니까 확실하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수 있는데. 대신 이 소 간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개회충에 감염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 많진 않지만 개회충이라는 게 사실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는 않대요. 이게 감염이 된다고 해도 한 5일 정도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5일 정도 먹으면은 이제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회충은 사람 인체로 들어올 때 대부분이 이제 괴사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여러분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드시고 굉장히 좀 위험한 고위험군의 어떤 저 질병을 알았던 분들도 뭐 소수지만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먹어보고 싶은데 그럼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익혀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혹시 생으로 좀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한 번씩 그 병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혈액검사를 하면 또 금방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혈액검사 한 번씩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예. 써 그렇게 좀 권장할 만한, 예. 그런 어떤 저 음식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겁내실 필요는 없다. 예. 좀 조심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소맥으로. 자. 야, 소골 보세요. 오. 잘라볼까 그랬나? 이거 너무 긴데? 쏴쏴. 소골은
딱히 향이 있거나 어떤 무슨 맛이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소하게 딱 씹는 느낌. 예를 들어서 홍어회를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평소에 살짝 버터 느낌 이런 그 느낌 좀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을 거예요. 아 진짜 고소합니다. 아 비리지 않고 무슨 뭐 특별한 향이 나는 거 아닙니다. 소주 안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길다. 한 잔으로 먹기 너무 길고 한 조금만 자를게요. 자, 쏴서. 자. 아까 길게 한 줄 먹은 거 좀 오바고, 야, 적당하게. 하긴 이것도 좀 크긴 한데, 아, 진짜 고소합니다. 아, 진짜 고소하고 좋아요. 아우. 자, 다음. 천엽. 깨끗하게 씻어내가지고, 이것도 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김소금창 살짝 찍어서. 아, 이건 무조건 소주지. 자, 쏴서. 천엽은 골과 다르게 진짜 이 부산물 생으로 먹는 소 그 부산물 중에 맛이 끝과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이 골을 먹었다면 천엽은요 이거 역시 딱히 어떤 맛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씹는 식감 아삭 아삭하면서 살짝 질겅한 느낌 탁탁탁 씹는 느낌.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모양도 그렇고 씹는 느낌도 좀 걸레 씹는 느낌이라 이래가지고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또 이 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 천엽을요. 자, 자자. 쌈장. 맛은 있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소의 생강. 아, 사자. 야. 와.
야, 이게 고소하다가 뒤에 고소함이 싹싹싹 퍼지면서 살짝 뭐랄까요? 피냄새가 조금 나면서 싹 들어와요. 근데 아, 저는 좀 좋아요. 예. 요거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 뭐야 하면서 이 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가지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 안주로 굉장히 더 좋다고 봅니다. 중폭이 돼요. 싹싹싹 와. 야. 와. 근데 확실히 근데 신선하다 보니까 피향이 좀 덜 나요. 네. 살짝 살짝만 나요. 이게 조금 좀 이게 선도가 좀 지나면 피향이 또 극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피 그 비린 향이 두 번째 보면 거의 안 납니다. 네. 첫 번째 보면 살짝 나고 스쳐가듯이 살짝 나고. 싸싸. 와. 진짜 고소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천엽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거를 좀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소금과 그 밀가루로 빡빡 씻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드시는 걸 권합니다. 아우, 나열고추 맵다. 자, 확실히 선도 자체는 여기 사온 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확 느껴져요. 그리고 이걸 좋아해가지고 좀 자주 먹어봤는데. 골도 그렇고 이건 사실 신선하지 않으면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잖아요. 전혀 어떤 거부감도 없고 좋습니다. 소골과 관, 네. 골, 간, 네. 사사.
야우. 씹는 식감은 살짝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지 잘 섞여요. 야. 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고소한 맛이 나는 이 생물이 소주 안주로 굉장히 좋거든요. 예. 오, 제가 봐서는 요거 좀 고량주나 조금 독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간 상태가 좋아가지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야, 그래도 최고입니다. 골. 아. 수아사. 아, 분명히 메인은 요 천엽하고 골이었는데, 아, 서비스로 준 이 소 간에 제가 정신이 팔려버렸네요. 아, 부산물, 소에서 나온 부산물 2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부는 구이로, 숯불구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부산물 2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